조선판 범죄와의 전쟁, 그 중심에 임꺽정이 있었습니다. 그가 언제 태어났는지, 가족관계는 어땠는지와 같은 정확한 기록은요, 실록과 야사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꺽정의 고향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임꺽정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바로 경기도 양주입니다. 양주. 네, 양주입니다. 자, 그런데요. 양주에서 태어난 임꺽정의 어린 시절은요, 결코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임꺽정은 태생부터 평범하게 살 수 없는 신분이었기 때문이죠. 보시죠. 임꺽정은 양주의 백정이다. 아, 백정. 네. 자, 백정 하면요, 보통 소나 돼지를 잡는 도축하는 모습을 떠올리시죠? 반일에 꼭 필요한 소를 잡는다는 부정적인 이미지 탓도 있지만요, 도축 때문에 나는 그 피비린내와 역한 냄새가 백정을 천대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는요, 일반 백성을 양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양인보다 신분이 더 낮은 최하위 계층으로 노비가 속한 천인이 있었죠. 자, 그런데요, 이런 천인보다 사회적으로 더 천대받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 밑인가요? 그 밑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천민. 백정 역시 그 밑바닥 천민에 속합니다. 최하위네요. 그렇죠, 그렇죠. 백정. 같은 천민들에게조차 무시당합니다. 당시 상대방에게 백정이라 부르는 게 아주 최악의 욕일 정도로요, 조선에서 백정은요, 아주 하찮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백정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요, 사람들이 꺼리는 어떤 굳은 일도 가리지 않고 합니다. 임꺽정 역시 백정이니까 돈을 벌 수 있다면 닥치는 대로 일했겠죠. 그 중에는요, 적은 돈이긴 하지만 꾸준한 돈벌이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돈벌이? 임꺽정은요, 길에 널린 그 갈대를 베어와가지고 고리, 삿갓, 집신 같은 그 생필품을 만들어 팔면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그런 임꺽정에게 귀가 번쩍 뜨이는 정보가 들려옵니다. 북서쪽에 있는 황해도가 기회의 땅이라는 겁니다. 기회의 땅. 황해도 기회의 땅. 자, 당시 황해도 해안에는요, 이것이 아주 넓게 펼쳐서 아주 유명했거든요. 무엇일까요? 해안에. 바로 노전. 이건 뭐냐면요, 바로 갈대밭이에요. 갈대밭. 아, 아까 그 백정이 네네네네. 갈대 쓴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황해도 연안에는요, 황무지가 길게 이어져 있었는데요, 그곳에는요, 갈대가 어찌나 빼곡하게 잘 자랐는지 밭전자를 붙여가지고 노전이란 말을 만들어서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 갈대가 임꺽정이 살던 양주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겁니다. 게다가 당시 황해도는요, 위로는 명나라, 아래로는 한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해도가 명나라와 그 한양을 이어주는 무역의 중심 교통로였던 겁니다. 와, 귀한 곡물을 싣고 명나라와 한양을 오고 가는 사신들은 물론이고요, 일반적인 상인들도 많은 물자를 가지고 황해도를 지나갑니다. 자, 이때 임꺽정의 머릿속에 확 하고 번뜩이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어? 만약 황해도에서 고리나 삿갓, 집신을 만든 다음 사신이나 상인에게 팔면 어떨까? 아, 황해도를 지나는 수많은 행인과 상인이 너도 나도 임꺽정이 만든 집신과 삿갓을 사갈 겁니다. 어, 게다가 그 재료인 갈대. 갈대밭에서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임꺽정의 머릿속에는요, 이런 시뮬레이션이 착착착착
그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와. 게다가 황해도는요, 다른 지역보다 육식 문화가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요, 가축을 잡는 도축 일도 많았습니다. 여러모로 가야 되는 곳이었네요. 맞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살던 임꺽정은요, 황금의 땅, 황해도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됩니다. 와. 황해도로 부푼 희망을 안고 터전을 옮긴 임꺽정. 그런데 임꺽정의 희망이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하, 대체 무슨 일일까요? 거짓 정보인가? 이곳에서 생산되는 갈대를 가지고 도리어 그곳 백성들에게 팔아서 많은 이익을 얻습니다. 누가요? 자, 백성들에게 갈대를 팔아서 이득을 얻느니 대체 누구였을까? 관리들. 당시 조정을 장악한 권세가들이었습니다. 임꺽정이 살던 시기는요, 조선의 13대 왕 명종이 제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수렴청정으로 권세를 쥐고 있던 명종의 어머니 문종왕후를 등에 업고 몇몇 권세가들이 조선 전체를 주라 펴락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찌나 심각했는지요, 명종실록을 편찬한 관리가 이렇게 전합니다. 백성의 이익을 빼앗는데 못하는 짓이 없었으니 대도가 조정에 도사리고 있는 셈이라. 권세가들의 탐욕이 어찌나 대단했던지 대도가 조정에 도사리고 있다 라고 말할 정도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던 권세가들이 아니 왜 갈대에 눈독을 들였을까요? 그러게요. 충분히 다른 거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당시 이 조선팔도에는요, 버려진 황무지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요, 땅을 개간한 자에게 그 땅의 소유권을 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아~ 심지어요, 개간할 수 있는 땅 면적에 제한도 없앴습니다. 우와. 개간하기만 하면 면적에 제한 없이 땅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대토지를 쥘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죠. 야. 자, 그리고 이때 재산 열리기에 혈안이 된 이 권세가들의 눈에 띈 곳 어디였을까요? 갈대가.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무주공산인 황해도에 넓게 깔린 갈대밭. 자, 그렇게 이 권세가들이 황해도 땅을 개간하려던 그때 갑자기 갈대밭을 개간하려던 권세가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개간을 하려고 했는데 갈대를 배워서 생계를 이어가는 백성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 그럼 굳이 갈대밭 개간으로 돈과 시간을 투자할 필요 없이 그 갈대를 백성들에게 판다면 어떨까요? 자, 권세가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 이 잔머리를 굴려서 편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조선 조정에는 개간하겠습니다라는 신고만 하고요, 그리고 그 갈대밭의 갈대를 황해도 백성들한테 파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가장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임꺽정. 그렇죠. 이전까지는 아무렇게나 배웠던 갈대를 이젠 돈을 주고 사서 쓰라고 하니 어떻겠어요? 화나죠. 열받죠. 네. 열받죠. 황금의 땅인 줄 알고 왔던 황해도에서 임꺽정은 생계를 걱정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맞닥뜨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 조정에선 이 사실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알았을 것 같아요. 갈대를 베어먹고 사는 백성들의 최소한의 생계는 포장해줘야 한다면서 갈대밭을 돌려줘야 됩니다 라는 상소가 올라옵니다. 네,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런 상소가 올라왔을 때 명종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중요한데. 네.
갈대밭은 내수사에 귀속시키는 것이 옳기에 이미 귀속시키도록 하였다. 갈대밭을 왕실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임꺽정은 더 이상 갈대를 사서 쓰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이거 국가가 관리한다고 했으니까? 아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 조선 왕실은요, 도와주기는커녕 권세가들에게 주던 갈대값을 이제는 나라에 세금으로 내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 상소가 그렇게 올라오는데도.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임꺽정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끌어오르는 분노. 그 분노를 사귀는 일뿐이었습니다. 이야. 자, 그러던 1559년 3월 황해도에 흉흉한 일이 연달아 벌어집니다. 약탈과 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겁니다. 심지어는요, 대낮에 관아의 감옥을 부수고요, 포조를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무시무시한 도적이 등장해서 황해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임꺽정. 맞습니다. 바로 임꺽정. 백정을 향해 오랫동안 이어진 차별과 멸시, 그리고 권세가들의 끊없는 탐욕 때문에 극한으로 내몰린 임꺽정이 결국 누구든 죽고 싶은 놈은 내 앞을 막아서라! 황해도를 주름잡는 도적이 된 겁니다. 당시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무리는 8~9명에 지나지 않으며 모이면 도적이고 흩어지면 백성이다. 자, 임꺽정은요, 도적 무리를 거느린 도적단의 우두머리였던 겁니다. 또 황해도에서 한 명의 도적이 일어서자 이에 호응해서 100명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볼 때 그 세력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참한 삶 속에서 극한에 몰린 이 백성들, 끝내 이렇게 죽을 바엔 도적이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임꺽정은요, 이렇게 도적이 되길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 도적단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도적단에 들기 위해서는요, 특별한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시험은요, 산 중턱에서 시작됩니다. 시험대에 오른 사람은요, 오, 눈앞에 놓인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눈앞에 팥을 가득 채운 20마리의 포대자루가 있었거든요. 우와. 그리고 팥 20마리를 쥐고 산 꼭대기에 재빠르게 오르라고 합니다. 한 마리 1.6kg이라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팥 20마리, 20마리는 약 32kg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임꺽정은요, 강한 힘, 민첩함, 이런 걸 갖춘 자를 도적단으로 삼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풍채 좋고 힘 좋은 사람이 아닌데도요, 도적단 지휘부의 그 핵심에 오른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작전 짜는 사람. 정답. 역시. 바로 전략가들입니다. 똑똑한 자들을 골라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뒤쫓아오는 관군을 속이는 일을 맡겼죠. 임꺽정은요, 체계를 갖춘 조직적 도적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야. 자, 그런데요, 임꺽정이요, 황해도 지역에서도요, 아주 집중적으로 노린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양으로 가는 길목을 노립니다. 왜였을까요? 한양으로 가는 상인들의 보따리엔 권세가들이 좋아할 만한 귀한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임꺽정은요, 으슥한 산길에 숨어 있다가 그 귀한 물건을 싣고 가는 상인들을 노렸던 겁니다. 야. 자,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선의 임금 명종까지 임꺽정
백정의 이름 세 글자를 알게 되는 대사건이 벌어집니다. 임꺽정을 추적할 즈음에 패두의 말을 듣지 않고 군사 20여 명만을 주어 초라하고 서툴게 움직이다가 마침내 패두가 살해당하게 되었다. 당시 이 도정을 잘 잡기로 유명한 평안도 개성의 포도관이 임꺽정을 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도정관들은 선선히 무릎을 꿇어라! 새벽을 틈타가지고요. 20여 명의 이 포조를 대동했지만 포도관이 그 자리에서 화살 7대를 맞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 일로 임꺽정은요, 한양 조정에까지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도적들의 우두머리였던 임꺽정이 관군을 죽인 시대의 범죄자가 된 순간입니다. 자, 포도관을 살해하면서 무시무시한 도적으로 이름을 알린 임꺽정. 이대로 뒀다간 임꺽정이 언제 황해도를 벗어나 전국구 도적이 될지 모를 일입니다. 조선 조정에서는요, 대대적인 임꺽정 토벌 작전에 나섭니다. 자, 토벌 작전이 시작된 곳은요, 바로 임꺽정의 소굴이 된 어디? 황해도. 황해도. 조선 조정은요, 황해도를 지키는 관군들에게 임꺽정 무조건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임꺽정을 잡았다는 소식이 도통 들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임꺽정에게 쩔쩔 매고 있다는 소식만 들어옵니다. 대체 왜 황해도 관군은 임꺽정을 잡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임꺽정과 그 도적단이 기가 막힌 꾀와 전략을 썼기 때문입니다. 기재 잡기란 책에서는요, 신출귀몰한 이 임꺽정의 놀라운 일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황해도 관군이 임꺽정이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고요, 서둘러 포조를 대동해서 소탕에 나섰습니다. 바짝 뒤쫓던 관군은요, 임꺽정이 숨어든 곳까지 따라잡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따라잡았는데 그곳엔 임꺽정이 없습니다. 임꺽정은 관군의 맹추격을 보기 좋게 따돌리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야, 보통이 아니네. 임꺽정은 관군을 속이기 위해 어떤 꾀를 썼을까요? 신발을 거꾸로 신어. 정답! 임꺽정이 발자국을 발견한다 해도요, 방이 반대로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쫓는다 해도 임꺽정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뒤쫓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도적이 아니고요, 관군을 상대로 정말 대범한 꾀를 쓰는 간큰 도적들이었습니다. 이야. 자, 그렇다면 혹시 임꺽정을 목격하고 관아에 고발한 사람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 중에서 몇 명은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그냥 일반 양반들도 보니까 이런 차기였던 것 같아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포상금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네, 있었습니다. 그런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 관군과 임꺽정이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인 거죠. 임꺽정은요, 자신을 고발한 자에게 앙심을 품고 분노를 치렀답니다. 그리고 결국 임꺽정은 한 마을에서 자신을 고발한 자를 찾아냅니다. 임꺽정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고발자. 그런데 이때 내가 고발했으니 나를 대신 죽여주시오. 바로 고발자의 아들이 아버지 대신 자기가 죽겠다며 나선 겁니다. 아들의 이 외침을 들은 임꺽정은요, 순순히 아버지를 놓아줍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 살려줘야지. 살려줘야죠. 네. 죽이고 갔다. 임꺽정의 만행은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큰 무리의 도적단을 이끌면서요, 임꺽정은 약탈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농가와 민가에 불을 지르고요. 그들의 소와 말을 빼앗습니다. 만약 이에 불복하거나 항의하면 사지를 찢어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합니다. 마을에 빈번하게 출몰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인격정. 하지만 여전히 인격정이 잡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 확인해 보시죠. 살해하는 일을 멋대로 하니 사람마다 그들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촌민은 도적에게 침략을 당하고서도 보고도 하지 않고 수령은 도적의 횡행함을 듣고서도 체포하지 않습니다. 자, 임꺽정이 고발자를 처참하게 살해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요. 보복이 두려웠던 사람들은 입을 뿍 닫은 겁니다. 지방의 수령조차 임꺽정을 두려워하니 일반 백성은 어떻겠습니까? 더 무섭겠죠. 그렇죠. 당시 국가의 기강은 백성을 지킬 힘도 없을 정도로 무너져버린 상태입니다. 너무 무섭나. 정말 처음에는 약간 의정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점점 약간 좀 그냥. 지배층 기록인 실록석 임꺽정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의로운 도적, 의적과는 거리가 멉니다. 백정이었던 임꺽정은요, 살기 위해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최악의 선택을 한 겁니다. 임꺽정의 위세는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임꺽정의 기세를 꺾기 위해서 각 지방 관군에게 임꺽정을 체포하라는 엄명을 내립니다. 자, 가장 먼저 지방 관군의 목표가 된 곳 어디였겠습니까? 황해도. 네, 맞습니다. 관군들은요, 임꺽정을 잡기 위해서 황해도 각지에 퍼진 임꺽정의 소굴로 향합니다. 자, 그런데 1560년 10월 22일 조선 조정에는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임꺽정이 황해도 관군을 모두 따돌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쳤다는 겁니다. 와, 평안도. 네, 바로 평안도의 맹산. 결국 재빨리 평안도로 발길을 돌린 지방 관군들. 자, 그러면 이번엔 잡을 수 있었을까요? 못 잡았을 거예요. 관군들은 이 평안도에서도 임꺽정의 그림자조차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도적단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거든요. 이젠 평안도를 넘어서 강원도 이천까지 출몰했다는 겁니다. 우와. 근데 임꺽정도 약간 그 동해본적, 성해본적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명정은 임꺽정을 서탕하기 위해서 실적이 없는 이전의 관리들을 파직시키고 새로운 관리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만 새로 부임한 관리들조차 임꺽정이 두려워서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임꺽정의 세력은 더 커졌고요. 네. 또 활동 범위도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좀 멀리 나갔나 봐요. 그러니까요. 아니, 보시기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임꺽정의 도적단은요, 지금 황해도, 평안도, 강원도, 삼도를 지금 넘나드는데 어떻게 단 한 번도 아니 정체가 밝아지지 않을까요? 신발을 거꾸로 신으니까. 아, 계속 반대로 가는 네. 거네요. 반대로, 네. 바로 상인으로 변장해서 지역과 지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요리조리 관군의 눈을 피해 도주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변장술 외에도요. 임꺽정 도적단을 잡을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임꺽정의 도적단은 모이면 도적이고 흩어지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마을 곳곳 관청 안까지 임꺽정의 도적단이 스파이처럼 숨어 있었던 겁니다. 아, 이러니 지방 관아에서 임꺽정을 잡으려고 습격을 해도 임꺽정은 이미 그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능수능란하게 조선 관군을 속이고 따돌리는 임꺽정. 자, 계속된 성공에 임꺽정의 기세 어땠겠습니까? 어깨가 여기까지. 아주 뭐 기세 등등해졌겠죠. 이후 임꺽정은요, 더욱 대담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